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분 한분 모시고 컴퓨테이션 그리고 디자인 관련된 질문들 함께 나눠보면서 제가 알기로 이제 태우님께서 학부생이시죠, 지금. 학부생. 네. 여러분들도 꼭 건축학과 아니더라도 뭐 기계, 프로덕트, 여타 다른 요즘은 뭐 컴퓨터 휴먼 인액션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분야에서도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냐라는 관점으로 오늘은 또 우리 김태훈님께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어떤 형식으로 컴퓨테이션한 방법이 적용이 될수 있을지 한번 캐주얼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반갑고요. 우리 김태훈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라고 하고요. 저는 산업 디자인을 주전공으로 지금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랑 이제 학교 융합 전공으로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같이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창업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품 이런 걸 직접 만드는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주로 이제 평소에 이제 원래 라이노를 좀 배웠었는데 라이노는 안 쓰고 이제 퓨전 360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좀 다른 좀 퓨전은 뭔가 이게 라이노 그래스호퍼 같은 경우에 좀 뭔가 프로그래밍을 좀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다양한 형상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뽑아서 한번 보고 싶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좀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제 채널을 좀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채널 공통 질문이긴 한데 디자인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하기 마련인 거죠. 뭐 라이노가 됐든 포토샵이 됐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린 뭔가 만들고 그리는 일들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그런 키워드 혹은 이런 관심사는 어떻게 갖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따로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게 있어. 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전혀 가르쳐 주지 않죠. 그냥 조금 좀 엔지니어링을 같이 공부하면서 좀 이걸 접목시켜서 뭔가를 해고 결 뭔가 제품이나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거기 뭔가 형상을 만들거나 할때좀 러프하게는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좀 될까? 아니면은 좀더 정량적으로 뭔가를 결론을 내리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좀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다가 좀 이런 방법,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좀 알게 되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3학년? 몇 학년이신가요? 아, 좀 애매한데 지금 복수 전공 같은 거좀 이것저것 해서 지금 4학년인데 산업 디자인과 수업은 또 3학년 듣고 공대 수업을 4학년에 듣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바로 앞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뭐 대학원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뭐 취직을 준비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사실 바로 이제 내년부터 바로 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계속 이제 혼자서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창업 관련된 활동들을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뭐 일단은 되게 명확한 뭐 짧게 이야기 나눴지만 되게 명확한 질문과 또 하고 싶은 것들 또 행동도 옮겨 나가시는 거 보면은 예, 엔지니어답다. 저도 사실 반은 디자이너고 반은 엔지니어인데 네, 약간 전략적인 그런 것들 많이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러면 오늘은 약간 그 개념적으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어떻게 보면 지금 창업을 하시던 공부를 하시던 뭘 하시던 간에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우리, 태호님께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한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적용 방법, 이해, 그다음에 가능성, 뭐 방향성 이런 것도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아무래도 도구기 때문에 우리 태훈님께서 이제
하고 있는 도구들. 예를 들면 지금 예전에 라이노를 쓰셨다가 지금은 퓨전 360을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사실 제가 한창 오토데스크 제품군 쓰고 할 때는 그때는 그 퓨전 360 프로덕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무래도 그 솔리드 2 아닌가요? 솔리드 2? 그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솔리드 툴이고 라이노는 솔직히 서피스 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박스를 모델링을 하더라도 컴퓨터 상에서는 라이노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면으로 이렇게 6개? 8개? 이 면으로 이제 딱딱 막아져 있는 거죠. 종이 박스처럼. 근데 이제 솔리드 퓨전 360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 그대로 3차원 이제 금형 같은 형식으로 꽉 차져 있는 그래가지고 저희 이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좀더 자유롭고 모델링이 좀더 프리하다고 친다면 마치 그 디지털 프로젝트처럼 카티아처럼 좀더 귀속 요건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안 되는 것도 좀 있고, 예. 안 되는 거는 모델링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됐을 때 나중에 뭐 패브리케이션이라든지 다른 프로퍼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약간 빔 모델과 좀 비슷한 걸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퓨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피스 모델링 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 라이노만큼의 이제 서피스가 좀 자유롭게 나오진 않는데 잘 쓰는 사람들은 이제 티스플라인 기능이 퓨전 원래 라이노 있던 게 퓨전으로 넘어가서 그걸 잘 쓰는 사람들은 또 퓨전으로도 이제 공용 모델을 충분히 하고 또 자동차 쪽 하시는 분들도 이제 알리아스 말고도 퓨전을 쓰는 경우를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좀 자유롭긴 한데 일단 제가 퓨전으로 넘어간 이유는 좀 제품을 하다 보니까 0. 몇 미리 단위의 이제 그 간단한 이제 면을 넣고 빼고 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제 3D 프린팅하고 공차를 맞추려면은 이제 근데 라이노는 그걸 하려면 항상 이거를 풀었다가 다시 옮겼다가 다시 붙여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라이노에서 넘어간 계기가 가장 컸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그 유닛이라든지 톨러런스 값들 조정하는 게 있지 않나요? 라이노에서도. 아, 그것도 한계가 뭔가 있는. 약간 저는 근데 라이노를 길게 안 해서 톨러런스 값을 그렇게 막 건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좀 면을 이제 면 사이 간격이 이제 0.3mm가 나와야 되는데 3D 프린팅을 할 때. 라이노는 매번 만약 박스로 돼 있다면 이거를 서피스로 풀었다가 서피스로 옮겼다가 다시 붙여야 되지 않나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제가 배운 방법으로 맨날 그랬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사실 도구는 뭐 지금 이제 학생분이시고 하니까 이제 졸업하고 실무 가서 어떻게 도는지 보고 여러 가지 경력들 쌓이고 또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거든. 그리고 패브리케이션 기계에 따라도 달라질 것이고 그런 것들 경험을 쌓이다 보면 사실 도구에서 어느 정도 어느 순간인 것부터 도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우선은 그래도 이제 하나를 잡고 작업을 하고 장단점을 이해하면서 그 모든 디자인이 그래. 사실 어느 정도 귀속 조건이 있어야지 그게 또 재밌기도 하거든요. 사실. 예, 뭐든지 뭐다 만들고 다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프로일수록 어떤 클라이언트도 굉장히 큰 귀속 조건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에서 내가 디자인해 나가는 실력 발휘를 할수 있는 경험도 사실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 제가 건축이라든지 다른 쪽 도시라든지 이러면은 제가 좀더 명확하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 코딩을 공부하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코딩을 가장 이제 공부하는 게 사실은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듣고 읽고 해도 한번 해본만 못하는 것처럼 코딩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따로 공부하시거나 뭐 편히 그러니까 좀 내가 편하게 할수 있는 언어들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실 그냥 학교에서 수업 나가는 이제 공대 수업들은 이제 보통 파이썬이나 이제 MATLAB을 통해서 그 계산해가지고 이제 뭐그 그래프들 뭐 플로팅하고 그런 것들 정도로만 좀 배웠었고 사실 그 외에는 사용을 해본 적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랑 MATLAB 정도만 조금
기본적인 문법 아는 정도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그 퓨전에서는 그 코딩 환경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약간 뭔가 있긴 한것 같더라고요. 뭔가 옆에 파이썬 그 로고도 보이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국내에서 쓰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게 오토데스크 제품이면은 디자인 스크립팅 해가지고 아마 API가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요즘 오토데스크 제품은 잘안 봐서. 어쨌든 그 코딩 환경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지원된 언어가 파이썬이다 하면은 이제 그런 언어들을 조금 지금부터 꾸준히 빨리 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코딩 공부를 하는 거를 굉장히 권해드리고, 뭐 다른 얘기로 가서 길어질 수도 있어. 내가 머릿속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제가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이센스는 뭐냐면, 그 코딩을 직접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나 뭐 선배 후배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된 포지션으로 티칭으로 들어갔어, 한국으로 교수가 돼서. 근데 단한 번도 코딩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데이터를 다룰 줄 없는 사람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사실 그거 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항상 2%가 부족해요. 그리고 항상 한계가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저한테 슬랙에 보내주신 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뭐랄까요,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그 프로덕트 디자인 할때 아까도 뭐, 면을 만들고, 뭐, 3mm의 어떤 그 옵셋을 준다고 친다면,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컴퓨테이션으로 컨트롤하기 되게 편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디자인 이슈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코드화 시킬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은 사실, 아무리 경력을 쌓고 뭘 해도 그런 거와 똑같아. 아무리 좋은 그 어떤 그 환경에서 뛰어난 코치진과 함께 수영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단한 번도 물에 안 들어가서 실제 물을 먹어가면서 팔다리를 허우적거리지 않아 보면은 수영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수영학 박사야. 그리고 코치진도 많고 금메달 따는 사람이 나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야, 아무리 좋은 수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수영을 할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코딩 공부를 되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딩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일단 문법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지금 하신 것처럼 문법이 뭔지는 아시죠? 네. 쭉 기본적인 그 MATLAB이라든지 일단 파이썬이라든지 각각의 고유의 어떤 문법들이 있고, 이거 넘어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태원님께서 파이썬을 할수 있다고 쳐서 라이노 코딩을 할수 있고, 그 퓨전에서 그 파이썬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이 퓨전에 있는 파이썬 코딩을 할수 있을까요? 발음 못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 API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파이썬이라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랑 대화를 하려고 그래. 이 소프트웨어한테 뭘 시키려 그래. 예? 그러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언어는 지금 친구랑 나랑도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말로 얘기를 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얘한테 업무 지시를 하려면은 라이노니까 라이노 커맨드를 내가 알아야겠죠. 그렇잖아. 예, 내가 라이노 커맨드에 대한 개념을 퓨전한테 이야기하면 퓨전이 알아들을 거야? 못 알아들을 거야. 에러가 바로 떠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코딩을 아무리 또 잘한다 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 문법. 예, 제가 그 라이노 강좌 문법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쉬까지. 살피스, 뭐, 라인,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라이노에 특화된 거긴 하지만 결국 이건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결국, 태원님도 지오메트릭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 벡터와 라인, 그쵸?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커브의 척값들. 스플라인을 만들고, 익스트루전 했을 경우에 어떤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얘기한 어떤 되게 퓨어한 지오메트리는 개념을 갖고 있다 친다면, 뭐, 3ds Max, 마야, 이런 게다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한 프로그램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라이노를 정말 잘 알아 하면은, 솔리드웍스라든지, 퓨전이라든지, 뭐, 마야 같은 공부하기 편하겠죠, 비교적. 아무래도 개념이 비슷하니까. 물론, 깊게 들어가면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나중 레이어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단, 언어를 공부하시면서,
그 다음에 각각의 소프트웨어, 지금 이미 솔리드, 아니, 죄송합니다. 퓨전을 쓰시기 때문에 퓨전에 대한 API를 누구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저보다 빨리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거 아이콘이 뭐 하는지 알고 어떻게 되는지 이미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웹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퓨전 가서 거기서 뭐 API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그 도큐멘트에 가보면 예제들이 있을 거야. 그 예제들을 그냥 따라 쳐보는 거야. 그냥 따라 쳐보는 거야. 뭐 거기서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예제들을 한 최소한 두세 번 정도 따라 치면서 내가 했던 것들을 따로 다른 데 저장해놔요.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다른 파일로에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퓨전을 사용할 수 있는데 API를 공부해보니까, 이런 예제들이 있네. 이런 이그잼플들이 있네. 이거는 다 동일해요. 무슨 라이노도 마찬가지고요. 그라스호퍼도 마찬가지고, 뭐 3JS라든지 뭐 웹GL 혹은 다른 여타 그래픽스 좋아도 API가 있고 API 도큐멘트에 항상 예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 예제들을 한번 쳐보면서, 얘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쟤는 얘랑 같이 혼합해서 쓰이네. 이런 센스들을 좀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충 퓨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API만 읽어봐도 대충 나와요. 왜? 결국 데이터거든요. 이게 화면 앞에서는 우리가 UI가 돼 있지만 결국 클릭했을 때 뒷단에서는 왔다 갔다 했던 건다 숫자 넘버 데이터들이에요. 지오메트리도 숫자로 환원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수정되고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구나.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서 이게 쌓여야 되는 거야, 사실. 그래서 그런 예제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친구가 하고 있는 나중에 스타트업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해야 될 어떤 서비스들에서도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컴퓨테이션으로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야. 그 서비스들 여러 그 프로시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은 우리 태호님이 혼자서 하시는 루틴들 중에서 루틴을 가만히 봐봐. 그러면은 이거는 굳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컴퓨터한테 시키는 게 낫겠다. 아니면 이거는 예를 들면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한테 이런 것들 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너레이티브하게 해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뭐 1mm, 10mm씩 조건에 맞춰서 베리에이션을 막 뽑아주는 예를 들면 예? 그러면 그것도 한 덩어리로 덩어리로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를 한 번에 다 알려하지 말고 이걸 쪼개세요. 쪼개서 가장 단순한 것부터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거 정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하는 거지. 이게 도큐먼트 API를 보고 어느 정도 감이 잡혔으면 그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를 들면, 임포트 해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은 그 메쉬 같은 것들 밸리데이트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딱 대충 패턴이 나올 거야. 근데 그런 것들도 뭐 벌텍스를 잡아가지고 뭐 이게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면에서 확인하고 뭐 이런 스크립트 같은 거 만들어놔도 좋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특정 면이 있으면 이 면을 어떻게 옵셋을 해주고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라인에서 일단 프리폼으로 뭔가를 만들었다 친다면 혹은 라인에서 T스플라인으로 뭔가를 만들어 그러면 그 T스플라인을 만들었던 그 웨이트 값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퓨전에서도 적용해도 동일한 게 나오거든요. 어차피 수학적 모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특정 타스크들 굉장히 그딱 특화된 타스크들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코드화 시켜보는 거야. 네. 그런 수준으로 아마 거기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질문이 필요 없을 거예요. 왜?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이거라면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이건 안 되는 거 내가 대충 알것 같아. 이 에너지를 여기다 쏟으면 더잘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센스들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태훈님만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의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저 그러면은 이제 어도비 제품들 보면 제가 뭔가 이제 발표자를 만든다면은 이제 뭔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뭐 도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레이아웃에 맞춰서 뭔가 이제 자료를 정리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 사실 맨날 느꼈던 게 이런 걸 자동화시키면 자동화시킬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이제 yes or no인데 제가 네. 그 스스로 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줄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전에도 지금 뭐 비디오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된 비디오 올려드리고 또 오피스 아워도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는데 제가 1분 렉처라고 해가지고 따로 모아놓는 게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1분 렉처? 1분 렉처는 못본것 같아요. 네, 제 1분 정도 다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기 편하게 인스타그램과 그 플레이리스트 쪽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알고리즘이거든요.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어떻게 짤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알고리즘은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친구는 알고리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예,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리즘 알고리즘. 뭐예요? 예, 대본에 원인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결과들이 이제 로직에 따라 나오는 것?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원인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원인을 일단은 디자인을 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곱하기. 곱하기라는 원인이 있는 거잖아. 빼기라는 원인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명시적으로 A와 B를 곱해라라고 했을 경우에 특정 값을 우리는 결과를 알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좀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결국에는 조건이에요. 조건. 알고리즘은 조건. 예.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발표 자료들이 있어. 갖고 들어와. 레이아웃을 해. 그래갖고 이런 게 알고리즘을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죠. 저는 이걸 이해해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의 랭귀지는 하이 레벨.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개념도 담아서 전달시킬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야, 좀 하자. 군대 있을 때. 야, 좀 하자. 이 뉘앙스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알아듣는다고.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언어를 사용하는, 공유하는 우리들에게는 야, 좀, 이러면 안다고. 그런 것처럼 이게 상위 레벨인데, 컴퓨터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로우 레벨로 밑으로 내려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로우 레벨. 그러니까 상위 레벨이라고 좋고, 로우 레벨이라고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이거 학교에서 배우셨죠? 엔지니어링 스쿨에서 많이 쓰는 텀이니까. 그러면, 로우 레벨은 좀더 기계어에 가까운 거야. 기계어에 가깝다는 건 뭐냐면, 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네? 자, 대충 머릿속에 뭐가 번쩍번쩍하죠? 그러면은, 발표 자리에 대한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발표 자료. 뭐, JPEG? PNG? 비트맵? 데이터입니까? 벡터 데이터입니까? 예. 이런 질문부터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알고리즘 짜기 위해서. 예. 어떤 식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라우 데이터로 옵니까? 아니면 그냥 그 데이터로 옵니까? 그죠? 그냥 여기서 발표라고 하는데 발표라는 건 도대체 정의가 뭡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600에 600 스크린에다 뿌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웹, 브라우저에다 뿌리는 겁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레이아웃의 정의가 뭐냐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그 구글 슬라이드에다가 이미지를 갖다 넣으면 이렇게 대충 편집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이제 된다든지. 이거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화되는 거거든요. 그 조건들을 기술을 줘야 돼. 예. 네. 아까 나한테는 그런 것들 자동화되는 걸 만들고 싶은데요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코드화 시킬 때는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주고 모든 조건에서 친구가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바보야, 컴퓨터는. 시키는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글로 적을 수 있고요. 분명히 글로 적은 다음에 저한테 갖고 오시면은, 예를 들면, 저는 분명히 이 글에 얼마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알고리즘을 글로 적었지만, 저는 이제 코딩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딱 봤을 때, 여기서 익셉션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물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에 계속 답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단단한 하나의 수학적 이퀘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지. 수학적으로 컴퓨터는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이 글들에 대한 모든 가짓수들을 내가 다 체크를 해가지고 글로 적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로 수학적 파이썬이면 파이썬의 문법에 맞춰가지고 적어놓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 이런 레이아웃이 가능합니까? 라기보다도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더 올바른 거죠. 사실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좀 약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다수의 사람이 보는 거고 또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방향성이라든지 좀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최대한 지금 공유를 하려고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보시고 또 저한테 오피스 아워를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면 되니까, 예,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이제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들 있어요? 그 질문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포즈되어 있는 공간 동안 제가 좀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짠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로 다 적었어. 그래서 이걸 짜!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글을 막 적어서 끝! 이렇게 짜지진 않아요, 사실은. 예.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만화책이라든지 소설책 읽는 것처럼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끝페이지까지 다 가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약간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사고를 해야 되냐면, 제그
브런치 글도 많이 놨었고 제가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 컴퓨테이션을 사고, 제가 링크 여기다 달아놓을게요. 컴퓨테이션 사고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야 돼요. 결국 뭐냐면 하나의 그 이슈들을 쪼개고 분리하고 나눠서 어떤 그 특정 타스크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건물 지을 때, 야 너는 벽, 너는 창문, 뭐 너는 뭐 냉장고, 뭐 너는 기둥 이런 모듈들을 막 만들어 놓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제 타스크로 보고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 윗단에서 얘네들을 시줄과 날줄에 엮는 거야. 얘는 이렇게 이거 불렀을 때 얘랑 얘 불러서 이렇게 계산해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하다 보면 프로그래밍을 짜다 보면 이런 어프로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적고 그다음에 코드화 시킬 때는 역설적으로 그걸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가장 명확한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완벽한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한 거야.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텀업 어프로치로 모듈들을 먼저 디자인하고 그 모듈을 쿠킹할 수 있는 그 다음 레이어를 만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학습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아까 API 도큐먼트를 잘 참고해보라라고 얘기하신 거에서 진짜 많은 답변이 된것 같아서 사실 이거를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하지라는 생각에서 막막함이 좀 컸거든요. 뭔가 책들도 별로 없잖아요. 책이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책이 왜 없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되게 명확한 거고, 그리고, API에서 설명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안 좋은 랭귀지로 두 번, 세번 리프로덕션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할수 있거든요. API가 워낙, 그 개발자가 워낙 잘 깔끔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API를 공부할 때또 하나가 뭐냐면은, 문법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문법도 알아야겠고, 문법 아는 건 기본인 거고. 그리고 각이 툴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하자. 문법 아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패러다임으로 만들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파이썬이라든지, 모던 그래픽스 툴에서는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지만,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OOP 쪽, 아니면은,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들을 이해를 해야지 도큐멘터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안 그러면 외계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언어를 안다는 건 단순히 그 예를 들면 프린트, 뭐 데피니션 해가지고 뭐 브레이크, 콤마, 뭐 세마이콜론, 가로 열고 닫고 이런 문법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들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도큐멘트 보면 막 상속 같은 거 있거든요. 부모가 보고, 그다음에 자식이 보고. 자식 같은 경우에 부모에서 이제 이렇게 다 저걸 받아오죠. 그래서 부모가 예를 들면은 무슨,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으면 자식들도 다그 함수들을 갖고 오고, 뭐, 오버라이트하고 막 이런 기본적인 문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일단 알아야지 이제 생태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내가 알아야 돼. 한번 쓸줄 써봐야 돼. 네, 그래서 코딩은 정말 잘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뭐, 마야 코딩을 하려고 그래? 쉽지 않아요. 예, 마야가 어떻게 도는지 모르면, 거의 불가능해. 그냥 딱 창의적인 게 아니라 딱그 선상에서만밖에 못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른 의미로 보면은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이거든요. 그 사람 디자인도 하고, 코딩도 잘해. 근데, 디자인을 한다는 게 이제 뭔가 막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보다도 뭔가 이제 화면에 그립을 하는 것들, 정해진 것들. 근데 이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약할 거예요. 관심사가 달라요, 뇌구조가. 같은 숫자를 봐도 디자이너들은 이거를 좀 창의적으로 뭔가 계속 확장형 생각을 한다면 엔지니어들은 진짜 이게 문제가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알았어. 그럼 그 관점으로 딱 본다고. 그런 게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요. API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API 관련돼가지고 그 링크도 이 백배창 보면 참조자료 같은 거 해가지고 달아놓을 테니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영상들로 다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걸 찾아보면 또 나오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가 주로 T스토리 많이 사용하세요? T스토리? 티스토리 뭐, 구글링 하다 보면 자주 나오긴 하는 예. 네. 그 제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도 있지만 T스토리에서 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뭐 1분, 2분, 3분, 뭐 20초, 50초 거기 다 타임라인을 따가지고 T스토리가 다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티스토리의 뭐 Q&A라든지 컴퓨테이션 디자인 혹은 워크샵 들어가 보면은 Ctrl F 눌러가지고 알죠? 설치하는 거. 그래서 키보드 치면은 탁 나오거든.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비디오로 넘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Q&A 같은 경우는 비디오가 뭐 많이 올라가 있죠. 한 100개 넘게 올라가 있나요? 기억도 제대로 안 나요. 그래서 거기 안에 웬만한 것들은 다 학생분들이 이미 이제 질문을 해 놓은 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면 친구의 생각도 많이 넓힐 수 있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되게 보면은 좀 사적인 궁금한 건데, 예. 이게 보면 유튜브 같은 거제몇번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 티스토리에 인덱스 만들어 두신 것들 엄청 세세하게 나눠 두셨던데, 이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있습니다. 있고요. 이걸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어쨌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알리는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열심히 경험을 쌓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학이긴 하지만 마치 반도체에서 대한민국 치고 나갔던 것처럼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대한민국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세계적으로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에 이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선배로서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해외도 자료가 그렇게 많진 않으면 되게 다 따라하기 형식이고 되게 목적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포텐셜을, 그러니까 데이터, 저는 계속 주장한 게 그러거든요. 디자인을 할때 재료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달라져요. 지금 3mm라고 아까 톨러런스 그 스티크니스 값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지금의 어떤 재료일 경우고 더 얇게도 할수 있고 더 두껍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재료와 어떤 그 프린팅의 퍼시전에 따라가지고 그런 것처럼 재료가 인트로덕션이 되면 새로운 도구가 그죠 소개가 되었고 그것들이 디자인의 어떤 한계와 가능성을 우리에게 준다고 디자이너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재료가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 이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갖고 좀더 의미 있게 활용을 하는 분야에 저는 약간 심장이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저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제가 지금 저는 오늘, 내일, 매일매일이 가장 전성기예요. 저의 전성기.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머리도 멍청해지고 더 많이 까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람들 그러면서 바디 프로필 찍는 느낌 있잖아. 자기 20대 때 최고의 몸을 만들어 바디 프로필 찍는 것처럼 저는 제가 이번 생에 이 지구에 살면서 제가 가장 최전성기 때, 물론 더 전성기가 올 수도 있겠죠, 앞으로.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경험이 쌓이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 이것들을 최대한으로 얼려서 이게 맛도 틀릴 수도 있죠? 틀리면 또 계속 저도 개선해 나갈 거고, 또저 스스로도 계속 어떤 그 목표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식 생태계들을 만들어 놓고 또 이것들이 후배들이 보고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새로운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사람들이 다들 콱콱 찍어 나가는 거야. 너는 건축가, 너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러면 이거 할줄 알고 이거는 뭐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고 그게 그래야지 학사하고 석사하고 경력 10년짜리 경력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시대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뭐냐면 나 기준으로 내 관심사에 맞춰서 어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원래 영상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3D 이런 걸 되게 잘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그런 경험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 손쉽게 드릴 수 있고 그냥 저는 궁극적으로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작업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서 약간 answering machine, 적어도 21세기 초반에 그런 디자인과 컴퓨테이션 재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제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은 그 시대의 문헌들을 보고 그 시대를 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dedication 하고 싶은 뭐 어떤 재미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되게 멋있으신 것 아, 그래요? 같아요. 네. 아,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또 요즘은 칭찬 같은 거 해주시면 되게 뻘쭘해서, 아, 어떻게 하지?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곰곰이 돌이켜보면 칭찬해주시는 분들이 더 뻘쭘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칭찬해주시면은, 아, 그냥, 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친구도 제가 우리
NJ 서바이브 키트라는 비디오 아시나요? 플레이리스트 혹시? 되게 자주 봐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거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딥띵킹을 하세요. 딥띵킹을 해가지고, 내가 과연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떤 식으로, 여러 비디오에 만들어놨을까요?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사회에 데디케이션 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좀더 재밌게 막 끌려나가고 소모적인 에너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좀더 유의미하게 할수 있는 것인가를 계속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왜 자그만 그 돌멩이 하나도, 부속품 하나도 비행기에서 없으면 이 추락하듯이 다들 용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못 찾아서 대부분이 어렵고, 그거를 또 사회가 정해줘도 우리가 거기 따라가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잠깐 스탑하고 나 기준으로 세상을 다시 보자는 거야. 이게 한 번, 두 번에 안 나옵니다. 딥띵킹을 해서 시간을 바꿔서 하고, 내가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또 주변이 인정을 해줘. 야, 넌 이쪽으로 잘하는 것 같아. 나도 몰랐던 거 찾는 것도 있고, 이런 경험이 누적이 20대 때 일어나야지 30대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아까 살짝 개인 소개해 주셨지만 되게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5년 뒤, 10년 뒤그 스토리가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학생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 친구 혼자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나요? 근데 동료도 실제로 없어요? 제 선배 중에 그런 걸 적용을 하시는 분이 한분 봤어요. 한두분 정도? 한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는 걸 봤는데, 이분은 HCI 쪽을 연구하시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사용자들이, 뭐, 오큘러스에 있는 그래비티 스케치라는 앱을 통해서 뭔가 사용자들이 뭐, 자연스러운 뭔가 형상을 하나 만들면은, 그걸 이제 그분이 뭐 AI를 이용해서 좀 제품화 시켜가지고 만드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막 특이한 형상의 뭔가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진짜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분들 있으면은 꽉 붙고 계속 스토킹을 하세요. 네. 스토킹 하세요. 뭐 선배니까, 선배님, 재밌는데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디 뭐 회사 있으시면은 뭐 가서 구경 가도 됩니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가가지고 그냥 옆에 앉아있고, 그냥, 단순한 작업도 있으면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따라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식의 기회가 와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배우는 거지. 예. 네. 친분도 쌓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구의 능력 밖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스텝업을 해야지 속도가 좀 빨리 붙거든요. 네. 내 안에서 쥐어짜서 하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전혀 이 다른 은하계에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를 해요. 그런 관점으로는 그런 선배가 있다고 친다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선배로서.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거야. 한계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선배가 있다고 친다면, 혹은 교수님, 연구실, 아니면은 그런 소장님들이 주변에 있다고 친다면, 가는 거야. 저는 책 저자한테도 연락해서 만났어. 그래갖고 막 물어보고 막 이랬거든. 그렇게 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난 그때 궁금했어. 내가 저 사람 나와? 만나지 않았던 나. 만약에 만나서 뭔가를 배웠을 때, 그게 과연 내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바꿀까? 여기 심장이 뛰면 당연히 가서 물어보는 거야. 붙들고, 스토킹하고. 이건 어떻게 하셨나요? 문제점은 뭔가요?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밝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하다 보면 안될것 같으면 그냥 튕겨 나가고, 그럼 미련 버리고. 또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처럼 그런 과정들을 겪고, 또 선배한테 많이 받은 사람들은 또 후배들 다 챙겨주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학생들끼리 그룹을 해도 좋고, 네. 공모전도 좋고, 스토킹하는 것도 좋고, 선배들. 머릿속에 자꾸 이제 생각나는 질문들 제가 머리서 다 쳐내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냥 배우면 되는 거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답변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나와서 질문을 계속 안 하게 되는 거라고. 네. 아, 그래도 뻔한 답을 할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미 있습니다. 예. 각도의 문제일 수 있는데, 뻔한 거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편하게
시간을 가지세요. 저 되게 신기했던 게그 드라마 같은 것도 안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영상 같은 거 보면. 네. 그러면은 약간 건축이라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쓰는 거고, 이제 막 인문학적인 접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접근을 하시는지, 약간 그런 공부들도 하시는지. 일단 텔레비전을 안 보는 거는 그때 비디오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예.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예를 들면 한 알도 공부해서 과거의 지식과 결합이 됐을 때 내가 못 보던 그걸 보고 싶은 거야. 그게 궁금한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또 이거는 정말 퍼스널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제 이유기도 한데, 나중에 이제 더 바빠졌을 때,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더 바빠졌을 때 내가 지금처럼 풀리 작업에 포커스를 못하는 시간이 올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니까, 가령 예를 들면 결혼해서 애를 낳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처럼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시간을 끌어다가 지금 이제 해놓는 것들도 되게 크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특정 단계에 가면 제가 저도 어느덧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가 됐는데, 40대예요, 제가. 40대인데 이게 이제 20대의 그 포지셔닝이 있고요, 30대의 포지셔닝이 있고, 40대, 50대, 60대 각각의 포지셔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그 포지셔닝과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내 삶을 최적화시키는 게 일단은 점유율 자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내 조건에 그러니까 조건과 내 어떤 그 달성, 목표 달성과 상관없이 그 기간이 되면, 마치 그냥 이병이 상병되면, 죄송합니다. 이병이 일병되고 일병이 상병 병장 되듯이 각자 롤모델의 피팅이 돼야 되거든요.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전 제가 선택과 집중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고, 뭐 텔레비전을 봐서 만약에 그때 유행과 사람들이 그때 논하는 그 수준, 여기서 얘기한 수준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레이어, 그 느낌의 어떤 인문학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예. 네. 굳이. 내가 생각하는 인문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자들 이제 많이 공부하고, 물론 이제 철학과만큼 배우겠습니까? 하지만 건축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쨌든 생각이라는 도구들을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의미 있는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그게 건축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은 이미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내가 모자르다고 한다면, 뭐 이미 난그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모자랐던 거고, 지금 단계에서 나의 분명히 우선순위, 차선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만약에 그것들이 지금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할때 굉장히 인볼브가 된다? 그럼 따로 공부를 해야겠죠. 텔레비전을 보던, 뭘 보던.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거, 나더 잘하게 하는 거, 내가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돋보이고 있어봤자 힘들거든요. 나도 힘들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막 하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봅니다. 네.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더 현명하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가령 뭐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클라이언트가 아줌마들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막 이러면 대화가 돼야 되거든. 반드시 봐야 돼. 그리고 막, 어디, 예를 들면 뭐 청담에 가면 거기 뭐 있잖아요. 거기에 뭐 어떤 그런 거. 그럼 그런 데도 가봐야 돼, 건축. 제가 미국에서 건축 공부하다가 컴퓨테이션 쪽으로 확실하게 이제 빠질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디자인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 정말 좋아하지 않거나, 정말 좋아하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어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여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20대 중반 때한 번은 저기 압구정 어디에 이제 그 주상복합 관련돼 가지고 뭘 만들 게 있어 가지고 갔어. 전 그때 루이비통이 명품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자꾸 우리 클라이언트가 루이비통 루이비통 그러는 거야. 저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똥똥똥거리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명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건축하시고 하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그거, 거기 그거 있잖아. 저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하면은.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음식점 갈라고 돈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한 케이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남들보다는 유의미한 내 분야에서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혹은 만들어낼 거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도 합니다. 저 궁금한 게또 생겼는데, 이제 되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좀뭐 CFD라든가 이런 좀 역학적인 해석을 하는 툴들을 이용해서 또 이걸 결과로 이어나가는 것 작업들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기본적인 역학적인 베이스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들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하네요, 그런 것들이.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이해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다른 전문가든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겠죠. 우선 저는 목적이 뭐냐는 먼저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목적. 네. 내가 만약에 CFD라든지 여타 진짜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링을 구현하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거기에 그 precision, accuracy를 높이는 게내주 업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equation을 알아야겠죠. 알고 이 equation의 약점 또한 알아야 되고. 예. 제가, 이거 딴 얘기인데, 약간,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과학자들도 있고, 막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들도 있어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난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크리티컬 띵킹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런 모델에 돌려서 이 결과가 나왔어야 하면 다 믿어버리더라고. 아니, 물론 이게 그 공신력이 있고, 어떤 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간을 둬서 검증된 부분에서는 그런 질문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로켓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명확하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잖아요. 뭐 중력이라든지 중력 가속도 아니면 뭐 어떤 대기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CFD도 사실은 결국에는 각각의 면들을 자그마한 어떤 그 복셀 혹은 픽셀 단위로 쪼개잖아요, 면들을. 그럼 이 레졸루션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도시 CFD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메이저 파라미터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지, 이 파라미터를 다 계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되게 많잖아. 사람도 걸어 다닐 거고, 자동차 매연도 있을 거고, 그럼 그것들이 로컬 크라임에서 영향을 분명히 준다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바람의 흐름만 놓고 볼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델링이 갖고 있는 장단점, 그 다음에 모델링이 어떻게 구현됐는지에 대한 그 내부적인 하이 레벨 언더스탠딩을 갖고 모델링을 봐야지. 그냥 모델링이 이렇게 나왔어? 결과가 나왔어? 그럼 다 맞는다고 본다고. 근데 그거는 약간 전문적이지 못해요. 전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퀘이션 알아야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이퀘이션의 문제점, 그리고 요즘 컴퓨팅 파워라든지 다양한 방법론으로 했을 경우에 더 효과적인 이퀘이션도 개발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관점에서 보자고. 예를 들면, 이제 CFD만 놓고 보면 건축에서 이렇게 패시브 그 벤틸레이션 같은 걸 해요. 예를 들면은 건물이 있을 때 공기가 덮여지고 시원해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순환되면서 그 건물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오염된 공기들이 어떤 그 전기라든지 다른 어떤 폴스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되게끔 한다는 그게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대충 알수 있을 거야. 커먼 센스로 알수 있겠죠. 아, 이게 어떻게 디자인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고 그 룰을 대충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는 그 결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를 이해할 때그 모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하이 레벨 언더스탠딩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있다는 전제 하에는 결과만 갖고도 충분히 모델링을 할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컨피규레이션을 잡느냐에 대한 이야기지 그 모델 파라미터를 어떻게 튜닝했는 데 대한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랄까요? 좀더그 적용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의 굳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언더스탠딩은 모델이 어떤 식으로 피팅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에디셔널리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은 각각의 모델들은 사실 되게 그러니까 역학 같은 것들 보면은 이게 뭐랄까요? 그래도 디자인 단계에서 그냥 야 값이 이거보다 이게 좀더 낫대 이 정도 수준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정말 더 크리티컬 시스템에 많이 쓰인단 말이죠. 비행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하나의 파라미터 하나의 값을 나올 때도 되게 인텐스하게 이제 컴퓨팅을 돌리죠. 예.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좀더 다른 파라미터와 좀더 복합적인 어떤 나만의 어떤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그 벤틸레이션을 내가 건물 딱 만들어 놓고 한번 돌린 다음에 체크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디자인에 어떤 액션을 가하고 다시 줘서 뭐한 1시간, 2시간 돌린 다음에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나는 전기로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임베드 시켜서 얘를 약간 변형시켜서 어느 정도 내가 하고자 하는 딱그 파티큘러한 프로젝트에 약간 수정을 가해서 하고 싶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있는 모델 갖고는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 거기 사람 불러야 돼. 그 엔지니어 불러갖고 튜닝 해야 돼. 근데 그러기엔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 물론 구조라든지 크리티컬 시스템처럼 아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의 인명이 좌우지우지 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크리테리아가 반드시 있고요. 밑에 해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약간 나만의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싶다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단순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그냥 구현해서 써면 돼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어떤 CFD 같은 경우도 코어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갖고 와가지고 구현해가지고 써도 되고요. 요약을 하면은 이거를 완전 코어, 그러니까 코어 알고리즘 디자인하시는 그런 레벨이 있고 이거를 엔드 유저로 사용하는 부분들. 혹은 이두개 중간 단계에서 내 목적에 맞춰가지고 튜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네 목적이 뭐냐? 사용하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100% 이해하기보다도 항상 모든 프로세스가 그러듯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집중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갈 거다. 어느 부분에 피팅이 된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명시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모델이 했대, AI가 했대, 머신러닝이 했대. 그냥 다 그냥 바보가 돼. 그냥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 버려. 약간 벌거벗은 임금님들 같아. 다 이쁜 옷이래. 옷을 벗었는데.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단 얘기인데 한 번은 우리 무슨 진흥원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진흥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AI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봤어. 그 과거에 어떤 왜그 결이 있으니까 답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도구로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되게 장밋빛 미래로 막 AI가 모든 걸 해결하고 마치 기후 모델이 뭐뭘 예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것들을 저거 해야 되고 이런 화석 연료를 얼마큼 줄여야지 얼마큼 되고 이건 알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모델링에 따라서 그 안에서 사실 어떤 걸 이렇게 튜닝을 하고 또 트레이닝 시킬 때 어떤 데이터에 살짝 튜닝 트릭을 가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한 이상에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친구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제 아까 스타트업을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프로덕트는 뭐딱 눈에 보이는 이런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서비스도 하나의 프로덕트고 요즘 다 웹에서 다 프로덕트라고 해요. 서비스도 프로덕트고 어떤 특정 타스크를 서비스화 시키는 것도 다 이제 프로덕트로 되는 건데 만약에 친구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이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쪽에 쓴다면 약간 또 오토메이션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혹은 앞으로 올 그런 디자인 이슈들에 좀더 포커스 해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면 좀더 유익할 거고요. 만약에 이걸 이제 저의 스탠스처럼 약간 디자인에 쓰고 싶다. 디자인에 쓰고 싶다고 하면은 어디에 포커스 해야 되냐면 프로세스에 포커스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프로세스에 포커스를 하고 그 프로세스들을 쪼개고 각각의 서브 그 이제 프로세스에서도 목적의 선언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컴퓨테이션 도구를 쓰더라도 이걸 내가 어느 인더스트리에 어떤 결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바라보고 휘두를 수 있는 그 도구들의 그 결과, 강도,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진다. 그런 것도 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이거 만약에 또 질문이 거의 큰게다 끝났으면 녹화를 끝내고, 그 다음에 정말 퍼스널한 거 있잖아요. 막 녹화하기 좀 애매한 거. 그런 질문은 거기다 그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거기서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가 녹화를 키고 다시 또 하거든요. 저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편하시게 질문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약간 개인적으로 요즘 고민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그런 거 약간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좀큰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상금을 타게 됐는데, 이게 4명이서 팀플을 했던 건데, 약간
조금 고민이었던 게, 사실 다 같이 아이디에이션이랑 뭐 자료조사 같은 걸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했던 것들은 거의 다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사실 뭐 돈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또 생각이 들긴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저로서는 뭔가 좀, 이걸 똑같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좀 일단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네. 이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답이 견해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뭐라고 그런 부분들까지 오지랖을 벌이는 거는 약간 주제를 너무 넘어선 것 같고 그냥 몇 가지 아이디어만 좀 나눠보면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그 초기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오간 것들이 있다고 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니까 같이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러니까 친구애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다른 분들과 나눠보세요. 허심탄회하게. 네. 나눠보고. 거기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있으면 니네가 좀 지적 좀 해줘라. 난 생각이 자꾸 이쪽으로 가서 마음이 좀안 좋다. 아니면 혹은 신경이 쓰인다. 너가 좀 이렇게 친구 아니냐? 우리 같이 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 그래서 조금 생각의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약간 이제, 컨버지가 안 되면, 이제, 뭐랄까요? 또 이제, 그쵸? 관계를 좀더 중요하게 볼 거냐? 아니면 좀더 논리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가 어떤 그 룰들을 좀더 중요하게 볼 거냐? 이건 이제 친구의 가치관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은,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쓰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 명시를 하세요. 명확하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공모전에서 작업을 했죠. 저도 사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공모전에서 저도 대상을 2002년도 2004년도 때인가 대상을 타고 저랑 같이 일하던 스튜디오 친구들 이름을 그냥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냥 넣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그러니까 어떤 식의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챙겨가질 게 뭐냐. 좀더 되게 로지컬하게 보면. 그렇잖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돈을 포기하고 더큰걸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디테일은 친구가 더잘알수 있을 거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나눠요. 섹션을. 네, 아이디에이션 나누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나눈 다음에, 거기에다 퍼센티지를 친구가 기입을 해요. 아이디에이션은 누구누구누구 같이 했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는, 이거는 내가 85%, 뭐90% 적었고, 얘가 몇 퍼센트. 이걸 명확하게 나눠놔요. 예.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크레딧은, 클리어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크레딧 문제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고, 저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과거에 같이 작업했던 부분들도 이렇게 되게 나누거든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그래서 저 미국에 대학교 있을 때도 그랬고 전다 혼자 했어요 그냥 그래서 혼자가 편하고 괜히 드래그가 일어나 더막 이렇게 분산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그런 걸 겪은 이후부터는 다 그냥 솔로 하든지 아니면은 명확하게 나눠요 정확하게 리스폰서빌리티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도와주는 걸로만 해요 그래서 크레딧 달라는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서 친구가 지금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보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은 자충우돌 할수 있겠지만 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그 경험입니다. 네. 잘 슬기롭게 이제 관계 문제 없이 또 서로가 다 해피하게 일을 짓는 게 중요하니까 사람은 인간관계는 어디서 어떻게 또 저거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야, 적은 만들지 말라고 적. 네. 편은 아니더라도 적.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남을 성공시킬 힘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남을 성공시 나는 친구를 성공시킬 힘은 없어요. 하지만 망하게 시킬 힘은 있어. 다 마찬가지야. 여기 유튜브 보시는 채널 보시는 분들도 저를 성공에 도와주는 확률보다 나를 망하게 시키는 확률이 더 높게 작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관계도 좀 중요한 게 아닌가. 물론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뭐 이제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그다음에 비디오 녹화를 마치고 우리끼리 이제 뭐 질문이 있다면 좀더 한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약간 느끼는 게 학위가 중요한가라는 약간 의문이 좀 있기는 해서 제가 좀 이것저것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작됐던 게이좀 삼수를 하고 나서 이제 좀 실패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약간의 그제 컴플렉스로 다가와서 이렇게 했던 것도 조금 있지 않아 있어서 하긴 그 요즘은 약간 좀 버린 것 같기는 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가끔 보면 이제 서울대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아, 나도 가고 싶었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든가 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실력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어떻게 됐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저도 이제 많은 제 개인적 생각을 밝혀놨는데, 비디오를 통해서. 일단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시대는 뭐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 해도 안 변할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그, 형식이 변하겠지만 내용 자체는 안 변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어떤 그, 자기 아이덴티티를 어떤 그룹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가령 좋은 대학, 학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호님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왕성하게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할 때까지는 적어도 안 바뀔 것 아무래도 누가 새롭게 우리가 뭔가를 평가할 때도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뭐 인터뷰 같은 것도 회사 보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봐도 실력이라는 것 자체를 평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우리 미국에서 직장 구할 때뭐 거의 4박 5일씩 인터뷰를 보거든요. 막 미팅 막 계속 있어요, 며칠 동안. 예. 시험도 보고요. 뭐 버벌 아그그 뭐야? 시험 같은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봐요. 예. 뭐 학위도 보겠죠. 그 전에 스크린 당하겠지.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거. 심지어는 포트폴리오 학위 제가 뭐 비디오에서 가끔 뭐 그거 사람들이 똑똑해서 속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몇번 있을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그 얘기인 거지.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 그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쉽게 현혹되진 않는다는 거지. 왜냐면은 그만큼 더 사람들이 스마트해진 거지.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력이 있는 것도 실력이고요. 좋은 간판을 갖고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도 실력이에요, 사실. 예. 네. 저도 제가 이렇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유학을 안 왔으면? 물론 내 실력이 더 적어질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 유학 갔다고 친다면? 만약에 흔히 뭐 MIT, 하버드, 뭐 이런 좋은 학교 안 나오고, 속된 이런 아이빌리가 안 나오고, 뭐 다른 그런, 뭐 이렇게 주립대학교 나왔다고 친다면, 내가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지금만큼이나 더잘 들어줬을까? 그런 생각도, 물론 거기서 제가 실력이 더 좋아서 달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생각에는 인간 세상에 도는 게 대충 느껴지잖아요. 한 20년 살면. 분명히 그것도 중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해보세요. 왜냐면, 컴플렉스가 극복됐을 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나의 무기로 돌아옵니다. 네. 이게 컴플렉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컴플렉스가 나한테는 더 강점으로 다가와. 그래서 제가 아는 형 중에 한 명도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라는 건 컴플렉스를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계속 생기는 컴플렉스를 계속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되게 이걸 성공적으로 풀출을 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멋들어지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컴플렉스에 치여가지고 뭐 정말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 막 살탓, 남탓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극단적인 비유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보는 전략을 펼쳐도 좋을 것 같다. 이걸 녹화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인천에서 제일 안 좋은 바로 위에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바로 그 위에 고등학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제발 졸업만 해다오. 이게 우리 엄마 목표였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바뀌었더라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되게 운 좋게. 들어가서도 사실 공고 출신이어가지고 학교에서 약간 이렇게 방치됐었어.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이걸 교수님들이 보시면 안될것 같은데. 하여튼,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많이 방치됐었어. 다 인문계 그쪽, 그 A, B, C반으로 나눴거든. 제 C반이었거든요. 다 A반 애들은 소위 이제 수능 보고 들어온 정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룹에서는 엘리트. 저는 시간인가 그랬어요. 기억도 안 나네. 거기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우리 막 수업도 제대로 안 했어요. 하다가 그냥 저 가면 왜냐면 우리 쪽에다 힘을 안 주고 다 교수진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쪽으로 A반에 힘이 가 있거든. 저는 그런 데서 졸업했어요. 그리고 뭐 춤추고 막 이러다가 제 프로페셔널 기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고 그러다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죠. 저도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면서 돈이다 돈 벌자. 저도 사실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금 한국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누구는 뭐 집에서 다 대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엔젤 채널을 보고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또 가슴이 짠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압니다. 저도 되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 때문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돈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하는 그런 일은 없게 내가 또할수 있으니까 잘하는 분야니까 또 이런 미디어를 통해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이게 제 인터뷰식으로 돼서 좀 약간 죄송스럽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딱 사회에 나오니까 제가 26, 27살 때 되게 그런 거야. 막너 학교 어디 졸업했냐 너 뭐냐 막 그래갖고 나좀 짜증나가지고 아씨 해외 나가야 돼서 제가 영국으로 간 거거든요. 2006년도 때 런던으로 가가지고서 취직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영어가 안 되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빨리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오토데스크에서 막 연락 와가지고 부산, 대구 막 이런 데 호텔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 스타트업이 좀잘 됐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쫙 빨리 올라가 보니까 한계가 너무 딱 느껴지는 그래서 느꼈죠. 아, 대한민국은 간판이구나. 실력 없어도 간판 있으면 그걸로 뜯어먹고 살수 있구나. 물론 이제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취직하면서 유학을 준비했던 거예요. 네, 제가 2006년도 때 She Am a Boy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거치고 돌고 하다가 결국 2017년도 때 제가 그 졸업을 하거든요. 미국 대학원을 하버드를 얼마 안 됐어요, 저 졸업한 지. 네. 그 후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뭔가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이런 태키한 부분들 가면 항상 어떤 식으로 태클이 들어오는 그 각도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해서 아는데 이제 최소한 이제 학위라든지 그런 걸로 태클은 안 걸어요. 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안 보는데 항상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딱 보니까 제가 소위 이제 정말 좋은 엘리트 대학교 나오는 사람들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게더 많았던 거야, 보니까. 삶에 대한 전투력, 의지력, 단순 암기를 떠나가지고 어떤 나한테 주어진 문제들을 최대한 내가 통찰력 있게 발휘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푸는 능력들은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20대 초반 때나 좋은 대학이 중요하지만 30대, 20대 중후반 넘어가잖아요. 좋은 대학 나온 거 필요 없어. 대기업 들어가는 게 최고야. 연봉 많이 받는 게 최고야. 그다음 30대 되면은 다 필요 없어. 좋은 대학 나오던 대기업 들어가던. 직급 높고, 연봉 많이 받고, 좋은 프로젝트 하는 게 최고야. 40대, 50대 넘어가면 뒤로 갔으면 뭔지 아세요? 좋은 대학 나온 것도 필요 없어. 자기 자식 잘 되면 돼. 어깨에 힘딱 들어가. 예. 나이 들면 이제 건강이지. 좋은 대학 나오든, 좋은 프로젝트 했던, 자식이 잘 됐던, 그런 소사이어티에 그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 리듬이 아니라, 그냥,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런 거에 이제 춤을 항상 사람들이 추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걸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사회에 내가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저도 진짜 이 악물고서 유학 준비한 거였거든요, 사실.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유학 준비했을 때 진짜 저는 아마 100명이 준비하면은, 진짜 한 명, 두 명이 겪어야 될 거를 제가 겪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힘들고 멍청한 상태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매를 다 맞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더할 말이 많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서 잘된 애들은 경험을 못한 못본 것들은 나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맞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더 여러분들의 귀에 다 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런 길을 걷고 왔던 거는 물론 그 안에서 내가 잘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또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도 친구만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아이덴티티를.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인가 넘어가 버리면은 뭐 좋은 대학원을 나오던 뭐 하버드가 아니라 상버드를 나와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을 초월해 버리는 그게 여러분 생길 겁니다. 예. 그 목표를 두고 가세요. 뻔하디 뻔한 낙. 야, 뭐 누구 뭐 했대. 뭐 누구 뭐 BMW 탄대. 뭐집 샀대. 어디 프로젝트. 그냥 그거 시간 지나면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예. 진짜 가치 있는 것더 높은 이상 두고 젊음을 태워라. 그렇게 이제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됐나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비디오를 마치고 너무 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네, 비디오를 마치고 또 이제 좀또 녹화하기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